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 시켜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저기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쪽에서 이제 저기서 주면은 남의 돈 주고서는 힘드는 사람들 올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금전의 운이 열린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강맛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2024년 토끼띠 운세 준비했고요. 30대부터 10대 토끼띠 분들의 운세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토끼띠 분들, 정묘생 분들이 지금 부모의 덕이 많아요. 부모의 덕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힘든 사람보다 부모나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더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 내가 이 모성애가 깊기 때문에 이 토끼들이 모성애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부모들이 자손들을 갖다 이렇게 막 적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의 덕을 입는다고 봐야지. 내 덕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은 내가 조금 미미하고 부족하게 굴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이 정묘생 분들이 좀 활기가 많이 돋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 말아야지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갖고 싶으면 가져야지 돼. 만일에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잖아? 몸살을 해.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38살이 먹을 때까지 많이 20 넘어서는 그래도 방황도 좀 한 사람도 있지만 38 돼서 마음을 찾고 이제는 정착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올해 이제 38이 9수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올해 띠년 때문에 지금 그런 영향은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해. 올해 해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이 토끼띠가 약하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띠 년에 따라서 내가 좀 조금 이제 늦춰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힘껏 여태껏 해온 대로만 그대로만 잘하면은 돼요. 잘하고 또 결혼 못한 사람들은 또 결혼의 운세도 열리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잘 이제 아직 안 잡힌 사람들은 꼭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내가 좀 자리 잡아서 하면은 그때 내놓으면 이제 한 41살 이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일이 순조롭게 풀리니까 그때 혼인을 하는 것이 좋겠어. 지금 이제 힘든 사람들 이 고비만 넘어가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묘생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아기바득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올해 정묘생 분들 하반기 운세로 갖다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100% 이렇게 다 좋다 소리는 못해. 솔직히 무던무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다. 정묘생이. 그렇기 때문에 힘내서 본인의 맡아진 임무에만 충실하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듯이 그 꿈을 펼치세요. 그래도 이제 을묘생 9수 잘 넘어왔어. 나는 항상 을묘생 분들 칭찬해주고 싶어. 당신들 참 힘들게 이 고비 잘 넘어왔습니다 하고 칭찬해주고 싶어. 이제 이 올해 계획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보다도 이제 이 하반기에 갖다 이 내가 계획을 짜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둥겨 가렸다고 여지껏 뭐 늦게 저기 했던 거 앞으로 이제는 내가 이 잘해서 탄탄한 디딤돌을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한담 쌓아가세요. 그 탑은 분명히 쌓아집니다. 탑은 쌓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해년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년. 그러나 지금 워낙에 갖다 세상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누굴 믿지를 못하잖아. 뭐 이거 진짜 그냥 뭐 둘이 아주 그렇게 절친한 사이인데 금전으로 해서 왼수가 되고 막 이런 저희가 많거든.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 시켜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저기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쪽에서 이제 저기서 주면은 남의 돈 주고서는 힘드는 사람들 올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금전의 운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묘생 분들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새로 갔다 어떤 것을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차근차근 생각하셔갖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밀고 나가면 성공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문은 열려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본인이 마음을 먹고 그랬으면 그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가다 보면은 성공문이 열린다. 좋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뭐 한마디로 좋아. 오래 갔다 뭐 계획 짠 거 있으면은 을묘생분들 딱 밀고 나가. 좋으니까. 좋을 지게 갔다 뭐든지 갔다 이 일은 잘 풀어나가는 것이야. 그리고 또 이제 개묘생분들 올해는 지금 힘든 고비가 좀 많아요. 힘든 고비가 많고 내 몸으로도 치는 것도 있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개묘생분들은 남한테 무슨 뭐 이자를 많이 준다 뭐를 준다 그 정에 매달려서 금전이 나가면 안 돼. 금전이 나가면 쪽박 찬다. 이거를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뭐 쪽박 차라고 내가 기원하는 건 아니야.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쵸. 안 좋다는 뜻이야. 이 말을 믿지 않고선 했다가 나중에 후회해봤자 응? 여지껏 쌓은 탑이 다 무너져버리잖아. 그쵸. 응? 지금은 이 모든 금전이고 정리정돈이 돼서 내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될 그럴 나이란 말이야.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를 어떻게 막 옛날처럼 하겠어. 못해. 그래서 말년의 운이 좋은 거거든. 그래서 말년의 운을 잘 지켜야지 돼. 말년의 운을 못 지키면 무용지물이 되고 소용이 없어. 개고생하는 거야. 자식한테도 대우 못 받아. 그리고 금전 무조건 뭐 자식들 다 준다 그래서 뭐 진짜 힘든 자손이라면 주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있다가 나중에 줘. 응? 지금서부터 무슨 뭐 다 사는 것도 아닌데 보면 60이 넘으면 재산들 갖다가 적였는데 이 재산도 내가 힘들게 모아서 쓰는 사람의 돈을 아껴 쓸 줄을 알아. 큰 돈을 쓸 줄 알고 작은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작은 돈 쉽게 갖다 뭐 이거 저기 하는 거 막말로 갖다 요즘 갖다 그게 뭐 이거 문화돼가지고서는 커피고 뭐고 하루에 갖다 뭐 6잔 7잔씩 갖다 마셔. 야 너도 사주고 나도 사주고 이거 푼돈 같듯이 그거 한 달을 계산을 해봐. 얼마가 되나 몇십만 원이 되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은 돈에서 내가 뭐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 근데 지금 하기야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은 전략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전략해서 힘들어서 모은 부모님 재산을 너무 눈여겨보지 말아라. 자손들이. 그러면 다 때가 되면 부모가 갖고 가지 않아. 부모가 줘갖고 뭐 하나를 제대로 하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쉽게 갖다 이 부모 돈 재산 많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쓰다 보면은 고생해. 보람도 없고 부모가 재산 넘겨준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젊은 분들은 그거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개묘생 분들이 힘들게 재산을 모아도 쉽게 모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묘생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참조해가지고 그렇다고 무슨 뭐 부모 돈 필요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해서 갖다 갖고 하는 건 갖고 가지만 좀 생각을 좀 한치 생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개묘생 분들이 또 이 마음이 또 이 자손들이 그렇게 해주다 보면은 그 기운이 나서 힘이 나서 더 이 돈을 모아서 자손들한테 주지 않을까? 금전의 운 창고에 문을 갖다 꼭꼭 닫아 놓으시라는 것은 그만큼 내 재산을 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손들 주라는 거예요. 뭐 땅을 투자라도 뭐라도 괜찮습니다. 어따 투기 같은 거 오래. 그러니까 개묘생 분들 건강하시고요. 누가 뭐란다고 해도 여지껏 애쓰고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훌륭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힘들어도 잘 이제 극복해 나가면 자손들이 또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갑진년에는 그래도 가볍게 올해는 갖다 잘 갖다 탄탄대로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잘 들으셨죠? 힘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